되게 깔끔하시네. 왜 왔어요? 오면 안 되나? 와, 철저하시네. 뭐가요? 딱 보면 알겠어요. 이거는 현이 다녀간 거. 그리고 또 이거는 다른 사람. 와, 대단해라.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? 티가 나요. 혼자 사는 집인데 혼자 사는 집 같지도 않고, 그렇다고 둘이 사는 집 같지도 않고. 사랑하긴 해요, 만나는 여자들. 그럼요.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닌가? 여러 여자랑 자고 싶어서.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관계인 거죠. 그쪽에 궁금해서 와봤어요.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. 왠지 그쪽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특별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달까? 나 오늘 여기서 낮잠 좀 자고 가도 돼요? 아무나 막 만나진 않을 테고. 선호하는 취향 있어요? 뭐가 됐든 내가 다 맞춰줄 자신 있는데. 현이가 밤에 오면 난 낮에 오는 거예요? 세상엔 네 종류의 사이가 있대. 뭔데? 섹스만 안 하는 사이, 섹스도 안 하는 사이, 섹스만 하는 사이, 섹스도 하는 사이. 갑자기 무슨 소리야? 딴 얘기해, 재미없어. 왜 재미있는데? 계속 해봐. 아, 그럼 둘은 무슨 사이야? 아니 왜? 뭐 쿨하고 심플하잖아. 뭐 어때?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알았어 알았어. 오케이, 그럼 딴 질문. 그럼 다들 어떤 사이가 좋아? 어? 나는 섹스만 하는 사이. 됐어? 그럼 형은? 어떤 여자가 좋아? 뭐 쌍꺼풀인 여자? 아니면 무쌍? 아니면 검정 머리? 아니 뭐 갈색 머리 뭐 그런 거 있잖아. 아 왜 이렇게 말이 없어. 갑자기 속이 안 좋네. 재밌냐? 뭐가? 사이코 새끼. 야! 야, 이현! 존나 소름 끼쳐. 알아? 뭐? 너 존나 끔찍하다고. 갑자기 왜 그러는데?
야, 정신 차려 너. 너나 정신 차려. 이 걸레 같은 년아. 야, 나 족같이 하지 마. 야, 나 내가 3년 전에 그 새끼랑 헤어지고 다 무너졌을 때 나 설마 그때도 좋았냐? 야, 헛소리 좀 그만해! 야, 그때 내가 그 새끼랑 결혼해라도 할까봐 그때도 존나 집착했었잖아. 맞지?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네 옆에만 있게 했잖아. 그래, 나 솔직하게 말할게. 나 김자 좋아해. 엄청.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. 나 다 아니까 제발 그만하라고. 학교에서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내 스무고 뺄게. 뭐? 숨 뺀다고요. 하지마. 야! 야! 연락도 없이 아침부터? 내가 이 집에 처음 온 날 말이야, 그때 왜 왔냐고 했었잖아. 무서웠어. 이현이 너한테 빠질 것 같았거든. 그래서 온 거였어. 이현 뺏길까봐. 그게 네가 나한테 온 진짜 목적이었어? 이현 옆엔 나만 있어야 돼. 네가 나 만나면 이현이 널 떠날 줄 알았어. 근데 날 떠나려고. 현이는 내가 누구 만났는지 관심 없어. 아니,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. 그럼 내가 말해도 돼? 뭘? 네가 나 좋아한다고. 나 현이가 상처받는 건 안 중에도 없어? 그럼 네가 떠나! 괜찮아. 기현, 나 주라. 지영아, 지금 뭐 하는 거야? 나는 이제는 이현밖에 없어. 기현, 나 주라. 아, 나한테 주라 제발. 기현한테 상처 주라 제발. 어? 꺼져.
있어? 할 말 있다며. 그것만 듣고 갈 거야. 저기 나 라면 먹으려 했는데 먹을래? 너도 알고 있었지? 괜찮아. 말해줘. 그 재영이네 집에서 넷이 술 마신 날 말이야. 그때 지영 누나가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더라. 그 집에 처음 온 날이었는데. 그거 내가 말해줬었는데. 진짜 나만 병신이었네. 난 잘못 없어. 아, 왜 눈물이 나냐. 근데 너 왜 자꾸 아까부터 안 하던 누나 소리야? 그냥 미안해져서. 처음엔 누나가 좀 신기했어. 그렇게 솔직한 사람 처음 봤거든. 누나도 시영 누나도 자영도. 뭐라는 거야 자꾸. 정말 쿨한 걸까? 아님 난 쿨한 척 하는 걸까? 그런 게 궁금했어. 좀 부럽기도 하고. 그래서 더 건드려보고 싶더라. 어젠 내가 좀 무리하게 굴었어. 미안해. 잠깐 보자. 집으로 가면 되지. 점점 더 무겁고 더 버거울 거야. 널 사랑하는 게 짐이 돼버렸어. 지금까지 오는 길 너무 행복했어. 많이 무거웠지. 제발 나를 두고 가.
생각보다 아름답지가 않아.